스크린 영화입니다. 아, 이거 펼쳤네. 네, 녹화되고 있습니다. 취소, 시작. 아, 알람을 맞춰놓고 있거든요, 타이머를. 그래야지 이제 시간을 안 보면서 그냥 수업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수업에 오지는 않죠. 그래서 책을 들고 학교에 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책이 있어야 이게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책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요 코드를 받아볼 수 있어요. 책 누구한테 물려받기, 뭐 중고책 사기 이게 불가능해요. 이 수업에서는 과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월하게 진행되는 그 이유는 이게 온라인 액세스가 가능한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이거 누구한테서 뭐 중간에서 중고책 사고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 액세스 코드를 한번 쓰는 이상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이 하다 끝났는데 당 떨어져. 자, 여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야 해요. 왜 그런지 알수 없어요. 학생의 아빠한테서, 아버지한테, 나는 아빠라고 부르죠? 이유는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아빠한테서 전화가 온 적도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이거 하는 거 모릅니다. 이거 좀 대신해주면 안 돼요? 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 자, 설명해 봅시다. 책을 두 권이나 샀는데 안 됩니다. 책을 왜두 권을 삽니까? 그냥 하면 되지. 설명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 몰라. 하란 대로 했는데 안 돼. 이렇게 했으니까 엄마, 아빠는 답답하고. 아, 이거 조바심은 됩니까? 아, 하나밖에 없는 우리 금지 오겹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될것 같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아이가 안 되는데. 얘또 이렇게 신경질 많이 나면, 건강에 안 좋은데. 그래서 책 하나 그냥 더 사주죠. 다시 해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코드, 은박지가 다 찢어집니다. 아, 이게 왜 책이 이래? 책이, 불량인가 봐. 이런 상황이라면, 제발 이 수업을 듣지 마세요. 그게 어려워서 엄마 아빠 손을 빌어서 아니면은 교양영어센터에다가 컴플레인을 하면서 책이 불량이다. 액세스 코드가 없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라고, 뒷목을 잡고 있는 학생이라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걸 된다, 안 된다,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환란 속에 그런 환란 속에 맡기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그 본인이 그런 성향이 있고 본인 그 주위에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진 사람이라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설명해봤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설명해줬을 때 아까 왜 그런 얘기 안 했어? 라고 하는데 설명한 사람은 기가 차요. 분명히 설명했는데 자기가 안 들어놓고 그러면 분명히 설명했는데 네가 안 들었어라고 하면 그걸 제대로 설명했어야지. 여러 번 중요한 거라면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지. 이걸 이렇게 또박또박 써놓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했어야지. 네가 설명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내가 못한 거잖아. 라고 또 뒤집어 씌웁니다. 너무나 피곤해요. 그러지 마세요. 본인이 그런 성향이라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이 수업을 안 들으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 책을 지금 빨리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이거 갖고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나는 그런 게 많이 그렇다. 그리고 나는 이거 같이 듣는 학생 주위에다가 도움을 청할 줄 모른다. 아, 몰라. 원래 이런 것 같아. 몰라. 책이 이래. 이건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같이 해주면 좋겠어. 내가 이런 거잘 못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것과 이거 했는데 안 돼. 다 찢어졌잖아. 그러니까 안 한다고. 이런 태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양영어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아, 이거 했는데도 안 돼요. 책을 두 번이나 샀는데 안 되면 책을 사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가 바보라는데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책 세 번 사라고 얘기했습니까? 책 한 권 사서 잘 벗겨내서 잘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냥 대문자, 소문자 헷갈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써라 라고 했는데 어, 난 이게 대문자인지 몰랐어 라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케아에서 가구를 삽니다. 조립을 하죠. 분명히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이렇게 조립하고 저렇게 조립하세요 라고 하는데 아 이거 무슨 책장 만드는데 무슨 조립 이걸 뭘 읽어 그냥 해.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나사들이 다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인스트럭션을 읽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나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만들어. 한국 가구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잖아. 야 내가 한국에서 가구 만든 지가 십몇 년인데 어? 나는 이렇게 만드는 가구 세상 처음 본다. 누가 조립을 이렇게 하냐? 라고 조립하는 사람이라면 평생 가도 똑같이 조립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과 고집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마음 편히 사는 게 나아요. 이거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는 뜬금없이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전화를 받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 이거 못하는데 대신해 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조심스럽게 불거낼 것. 이거 내가 왜 썼는지 아십니까?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대면 수업인다 하더라도 이거 긁어내는 거 하나 갖고도 수업을 한 시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달라요. 책이 좀 젖었잖아? 그러면 그때는 긁어낼 시기가 아니잖아. 근데 긁어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다 여기 책에 여기 설명을 할 때 책이 온전히 다 말라있을 때 조심스럽게 긁어낼 것이라는 말을 안 했다면 책이 축축하게 젖어있는데 그걸 긁어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엔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합니다. 물병 올려놨거든. 근데 물병이 좀 젖었어. 근데 긁다 보니까 뭐 젖은 것도 같이 긁어내. 그럼 은박지가 아니라 종이가 긁어져 나가죠. 어?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요. 계속 긁어내요. 그럼 책이 온전히 구멍이 뽕 뚫리죠? 어? 책이 왜 구멍이 나지? 나는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100원짜리 동전도 없는데 100원짜리 누구한테 빌려서 지금 하는 건데 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노력의 결과가 이렇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화가 나네? 이렇게 돼요. 그러지 말아요. 본인이 그런 성향이라면 그냥 이 수업을 안 듣는 게 좋아요. 본인의 그 정신 건강에. 분만 코드 있어요. 분만 코드 지금 나왔는데 그래요. 학생 개인 코드가 이제 여기서 볼게요.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잠깐 다른 세계에 갔다 온 것처럼 그 많은 스트레스와 절망과 프러스트레이션을 잠깐 같이 겪었는데 10일이죠? 9일이 아니면 10일. 네,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10일 날 쪽지로 다시 보내줄게요. 이거 분명히 내가 스크린으로 보여요. 그러면 받아 적으면 되잖아요. 캡처해서. 받아 적을 것도 없어요. 그냥 잠깐 포즈 한 다음에 자기 핸드폰으로 찍으면 돼요. 사진을.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대충 외워요. 대충 외우던가 어디다가 대충 그거 긁어서 적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받아 적지도 않아요. I인데 알파벳 I인데 1로 적고 알파벳 O인데 숫자 0으로 적어요. 반대로도 헷갈릴 수 있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코드가 로그인이 안 되죠. 왜 안 되죠? 나는 열심히 긁는 것까지 성공했어. 이 책장을 하나 넘기면 뒤에 음악기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살살살살 긁는 것까지 성공했어. 야, 긁는 거 성공하면 정말 잘한 거야. 긁는 거 성공했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숫자와 영어와 대문자와 그 관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써요. 분명히 대문자 쓰라고 그랬는데 나는 끝까지 소문자로 써요. 대문자 I가 아니라 숫자 1인데 I라고 계속 써대요. 그러면 당연히 로그인이 안 되겠죠. 암호가 틀렸습니다. 라고 계속 뜹니다. 너무나 머리가 아픈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책은 좀 나중에 사십시오. 본인이 아, 내가 이 수업을 듣겠다. 내가 간당간당하게 C, 가끔 ESP에서 C뿔도 받아봤는데 그래도 C뿔 받겠지 뭐 이것도 하면 C 받겠지 좀 공부 열심히 하면 B 받겠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를 예상하고 있다면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성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적을 받기가 힘들어요. 너무 조바심나게 한 학기를 지낼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럼 이 수업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에서 이 내 강의 영상을 듣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점 관리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캠퍼스 생활 내가 좀 여유로운 캠퍼스 생활을 원해. 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과 결과를 생각을 하면 되죠. 책이 뭐 이리 비싸? 라면 이 수업을 들으면 안 돼요. 왜냐? 두 번째 책을 살 수도 있거든요. 이해했어요? 그거 내놨는데 조심스럽게 긁어지지가 않아. 동전으로 긁으라는 걸 했는데 뭐죠? 칼 있잖아요. 드르륵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칼. 칼 등으로 굵고 앉아 있어요. 그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더잘 굵어진 거 아니야? 내가 더잘 알고 있는 건데? 그러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마이 잉글리시 랩이 한글로 분명히 세팅이 되는데, 한글로 세팅할 거는 생각 안 해보고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거나 누른 다음에 로그인 안 된다고 또 컴플레인이 와요. 한국어로 세팅을 바꾼 다음에 해보세요. 라고 하면 한국어 세팅을 어떻게 하지요? 라고 그래.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냥 귀찮은 거야. 네가 다 해줘.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건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이라면 교수님 이거 저 어려운데요.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나한테 말할 테지만 온라인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본인이 나를 어디 쿠팡 고객센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고객센터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의 역할이 다르죠. 나는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비자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따라가게 만들어봐 라는 태도나 입장이나 그 위치에서는 수업이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 이게 강좌예요. CMW4MUMM 그 다음에 교재는 노스스타 for listening and speaking interactive student book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자, 시제명이 줄게요. 자, 학생 개인 코드는 본인이 책을 다 사면 개인 코드들이 모두 다 다른 개인 코드들이 책 뒷장에 숨겨져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이 더 비싼 거예요. 마이 잉글리시 랩 요 하얀 게 없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찾다가 최저가 검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약간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게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없는 책도 있어요. 자, 이거 있는 걸 샀다고 합시다. 다행히도 이거 샀어요. 그럼 이제 뒷장을 넘겨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자리, 뭐 20자리, 뭐 이렇게 긴 코드들이 나와 있는 암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은박지를 걷어내야 보이거든요. 은박지만 살살 걷어냅니다. 제발. 하늘이 도우사, 제발 그거 잘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걷어내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어떻게 해가 아니야. 여러분들 책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PC를 킵니다. 웬만하면 핸드폰으로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핸드폰에서 보이는 그 세팅과 웹에서 보이는 PC 버전에서 보이는 세팅은 항상 달라요. 그래서 숨어있는 버튼들이 항상 달라요. 모든 버튼이 똑같은 그 배열로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가끔 그냥 간략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모른다면 제발 대충 듣고 대충 하지 말고 그냥 PC를 여세요. PC를 열고 My English 앱을 칩니다. 그럼 거기에 영어로 떠요. 어떻게? 우선 한국말로 바꿔요. 한국말로 어떻게 바꾸죠? 오른쪽 상단입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내 말을 안 듣고 오른쪽 상단까지만 기억한 다음에 핸드폰으로 하려고 해. 그러면 앱을 다운해봐드라느니 오른쪽 상단이 아니고 왼쪽 상단이었다느니 교수님이 틀리게 얘기해서 나는 오른쪽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왼쪽 하단이더라 아니면 오른쪽 하단이더라 이딴 소리 듣는데 아이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신발 신고 오세요. 우리 오늘 운동장에서 운동합니다. 라고 했으면 신발을 오른쪽을 신는지 왼쪽을 신는지 얘기를 해줬어야지. 운동장 간다고 했으면 운동화 신으라고 얘기해야지 신발 신으라고 얘기하지 말았어야지. 이거는 옳지 않은 지적이죠. 그냥 운동장에 가서 운동할 거니까 와라 그러면 운동화 신고 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샌들 신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이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했을 때 한국말이 필요하다면 한국말로 세팅을 하시고 영어도 괜찮다 하면 영어 세팅한 상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름은 본인 이름 쓰세요. 이거는 성적이잖아요. 성적. 그죠? 여러분들 성적이죠? 학교 성적이잖아요. 출석부에 여러분들 이름이 본인 본명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애칭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글로 본인 본명이 들어가죠. 주민등록증에 여러분들 한글 이름이 들어가듯이 그러면 여기도 본인 이름 한글로 적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걸 뭐 나는 사실 영어 이름은 L이고 한국 원래 내 본명은 홍길동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 이런 짓거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성적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피셜. 그죠? 오피셜한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들 성적은 에디고 그 다음에 졸업은 홍길동으로 합니까? 아니죠. 같은 이름으로 성적이 기록이 되고 졸업도 본인의 본명으로 졸업을 하게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네.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냥 가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되돌리기에는 어떡해요 선생님 어떡해요 몰랐어요 이 소리로 너무나 많은 책임을 떠넘겨요. 어른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불공평합니다. 그건 내가 떠맡은 책임이 아니에요. 자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사죠. 빨리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을지 안 들을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책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샀어요. 뒤집습니다. 밖에 은박지가 있습니다. 살살살 긁어내요. 하늘이 도와줬어요. My English Dev이라는 구글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하는데 어디 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글로 들어가세요. 구글 페이지를 킵니다. 구글.com을 하죠. 익스플로어든 뭐 크롬이든 열어요. 그 다음에 구글로 해요. 그럼 그 안에서 Search를 합니다. My English Dev을 쳐요. 그럼 My English Dev이 상단에 뜹니다. 그럼 거기 클릭해요. Pearson이라고 뜰 거예요. Pearson 뭐예요? 제 출판사 이름이죠. 자, 떠요. 뜨면 어떡해요? 본인이 워낙에 회원가입이 안 돼 있다면 ESP를 들어본 적이 없다. 라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ESP 계정이 원래 있다.
라면 계정을 그냥 들어가면 돼요. 원래 있던 계정으로. 교수님 제 암호 모르겠는데요. 내가 너의 암호를 알 수는 없어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액세스 코드를 등록을 합니다. 그게 어디 있지요? 라고 하는데 찾으세요. 본인이 본인 화면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면 되죠? 자, 액세스 코드를 해서 책을 등록을 했어요. 내가 이 책이 있다는 걸 온라인상으로 증명한 거죠. 그죠? 그럼 난 온라인상으로도 이 책을 보고 싶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온라인상으로 이 책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코드는 여러분들이 스크린 영어, 안양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스크린 영어의 2023년도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게 암호예요. 요 암호를 내 개인 암호 넣을 때 넣으면 안 되겠죠? 코스 아이디는 분반 코드는 이거이고 여러분들 코드는 내가 이 책을 갖고 있으니 이 책을 온라인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는 여기 책을 넘기고 난 다음에 긁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하찮은 얘기로 하는 거가 안타깝긴 하지만 하찮지 않아요. 교재를 등록을 못하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여러분들 온라인상으로 내 교실, 내 온라인상으로 스크린 영어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마인글씨 랩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제를 진행할 수가 없고 과제를 진행할 수가 없다면 20점이 빠지고 그죠? 총 100%에서 과제 점수 20점을 못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석 20%를 다 해서 총 8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D를 받게 될 겁니다. 왜? 여러분들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의 평균이 80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분반 코드 지금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책을 안 갖고 있잖아요. 하나 소용없어요. 이거 갖고 있는 거. 이게 등록이 돼야 분반 코드가 필요해요. 엑스트라 포인트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무슨 소리냐? 시험을 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딱 그 한 시간 안에 시험 보고 나면 점수는 정해진 거예요. 그 전에 시험 준비를 뭐 3시간을 했든 1시간을 했든 뭐 30시간을 공부를 했든 어쨌든 그 시험 점수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출석 점수입니다. 이거는 100% 다 맞아야 그나마 그 시합이라도 게임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모든 그 평균 점수가 80% 이상의 80점 이상인 학생들이 모여있는 40명 이상 뭐 40명까지죠. 40명 모여있는 학생들은 출석 점수 1점만 떨어져서 내가 1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사이먼트 과제. 이거 큰일 납시다. 네. 과제는 매주 금요일로 합시다. 마인글씨 랩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매주는 아닙니다. 매주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일주일마다 유닛 하나를 다 깨부수고 나가진 않아요. 맞아요. 유닛 하나가 일주일 만에 다 끝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는 아닙니다. 네. 이거 잘 되고 있네요.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제한 시간 있나요? 날짜입니다. 날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하세요? 라고 하면 온라인상으로 그게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는 땡이에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시간을 헷갈려서 이제 보니까 벌써 과제가 없어졌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될까요? 교수님. 점수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끝난 거예요.
뭐를 나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어차피 숙제를 안 했는데 점수에도 안 들어가고 내가 왜 그런 시간을 보냅니까? 성적이 매일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25분 됐습니다. 레슨 3에서 더 마저 얘기해 봅시다.